안녕하세요. 칼리버스 대표이사 김동규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지난 CES 2023에서 매우 정교한 디지털 트윈과 아름다운 공간이 어우러진 버추얼 기반의 쇼핑을 선보인 바 있고요. 실사와 그래픽과 화려한 연출이 어우러진 버추얼 콘서트 또한 선보인 바가 있죠. 커스터마이즈까지는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타 플랫폼 대비 매우 아름다운 아바타까지 유저들에게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1년 동안이었지만 저희 칼리버스가 어떤 새로운 업데이트를 가져왔는지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상현실의 무대가 되는 도시공간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거대해졌습니다. VR 기반으로 선보였던 지난해 버전과 달리 PC를 기반으로 최신 언리얼엔진을 적용하여 더욱 사실적이고 섬세해졌으며 걷기만 해도 즐거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된 도시 안에서 유저들은 때로는 모험을 하고 숨겨진 보물을 찾기도 하면서 때로는 미니게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버추얼 공연에서의 놀라운 기술적 진화입니다. 실사와 그래픽의 융합은 더욱 고도화되었습니다. 무려 실시간으로 아티스트와 아바타 관객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바타로 참여한 관객과 아티스트는 같은 시간을 공유하면서 보다 실감나는 무대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낸 이 기술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뿐만이 아니라 쇼핑에서도 고객과 판매자가 가상의 공간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제품을 직접 만져보며 질문을 하는 등 오프라인과 거의 유사한 쇼핑을 가상 공간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UGC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바타에서의 업데이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CES에서는 커스터마이즈까지는 공개하지 못했는데요. 머리카락, 눈썹 등이 하나하나 섬세하게 표현되는 것은 물론이고 생김새 하나하나를 매우 정교하게 유저가 원하시는 대로 꾸밀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즈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정교한 커스터마이즈 시스템의 결과물이 절대 다수의 유저가 함께 어울리는 다중접속 온라인, 즉 MMO 환경에서도 타협 없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유저의 개성을 담아낸 아바타는 가상현실에서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티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이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아바타를 위한 각종 의상, 아이템들 또한 서로 거래될 수 있는 웹3 플랫폼 서비스로 이어지면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1년 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한 업데이트 컨텐츠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메타버스에서의 쇼핑, 커뮤니티, 공연에 대한 즐거움이 이제 막 출발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CES 기간에 맞춰서 웨이브 서비스라고 하는 실제 유저분들을 모시고 서비스를 개시하게 됩니다. 또한 세계적인 음악 페스티벌 투모로우랜드와 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투모로우랜드는 이미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EDM 영역에서 최대 강자로서 평가받고 있는데요. 저희 칼리버스와 함께 메타버스를 꾸며가며 UGC, 각종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머천다이즈 그 영역을 확장할 것입니다. 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CES를 통해 유저분들의 반응이 어떻게 확인될지 저도 궁금한데요. 현장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CES 현장에 왔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메타버스를 이곳 CES 부스에서 유저분들이 즐겨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요. PC 버전, 3D 디스플레이 버전, 그리고 VR 디바이스, 그리고 모바일 모든 디바이스에 대응 가능하도록 만든 저희 칼리버스를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즐기고 계신데요. 모든 버추얼 공간에서의 체험을 안경 없이 3D로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계십니다. 매우 정교하게 만든 디지털 트윈과 그리고 아름답게 꾸며진 공간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사람의 모습으로 콘서트를 만들 수 있고 또 가상의 버추얼 공간에서 고객과 만나서 상품을 설명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얼타임 렌더링이라고 하는 그래픽 공간 안에서 실제 사람의 모습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매우 새로운 시도로 전 세계 최초입니다. 3D로 모든 환경을 지켜볼 수 있다는 이 차이점 때문에 메타버스에서의 커뮤니티, 그리고 쇼핑, 엔터테인먼트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공하게 됩니다. 네, 이번 CES도 칼리버스가 열심히 준비한 기술들로 벌써부터 많은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이 기술은 앞으로 메타버스를 더욱 메타버스답게 만들고 롯데의 서비스가 세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믿고요.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다양한 화려한 공연과 전시 그리고 버추얼 스토어는 더욱 진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전 테스트, 정말 뜨거운 관심 속에서 NFT가 거래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힘을 내서 마무리 잘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